서울 퀴어 축제가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30여 단체들은 음란성이 높은 퀴어 축제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는 지난 퀴어 축제에서 선정적인 물건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참가자들이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했는데도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은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 인재양성 네트워크 이수진 대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서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광장에서 노골적인 성적 퍼포먼스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시의원과 공무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 개최를 허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